먼저 245점을 획득한 5위 대성불패 구대성 선수죠. 일본 진출 전까지 불펜과 선발 오가는 혹사 속에서도 직구와 슬라이더 두 개 구종만으로 리그를 씹어먹었습니다. 시드니 올림픽에서의 154구 완투승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는 장면처럼 구대성 선수는 이 좌타자 바깥쪽으로 휘어지는 슬라이더를 기가 막히게 활용했는데 최근 유행하는 고속 슬라이더는 아니지만 엄청난 변화폭을 보여주며 이렇게 바깥쪽으로 휘어나갔죠. 팔이 최대한 늦게 나오는 이 특유의 투구폼 때문에 타자들이 구종을 구분하기도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아, 무려 48세까지 호주에서 현역 생활을 했던 한화의 레전드 구대성 선수가 5위입니다. KBO 역대 최고의 슬라이더 1위부터 5위까지 흔한 주제임에도 24시간 동안 약 300여 명이 투표에 참가를 해주셨고요. 결과값을 산출해냈습니다. 4위는 248점, 3점 차로 SK왕조의 에이스, 현역 최고의 슬라이더를 갖고 있다고 평가받는 김광현 선수입니다. 2016년에는 통산 100승을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김광현의 최고 140 초반대까지 나오는 고속 슬라이더는 굉장히 극단적인 오버핸드의 투구폼과 물려서 건물 2층에서 이렇게 공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슬라이더 그립이 굉장히 또 특이한 걸로 유명한데요. 횡으로의 움직임과 종으로의 움직임을 같이 잡기 위해서 손가락을 많이 벌려서 슬라이더를 던진다고 합니다. 3위는 한 번쯤 보셨을 마구 영상의 주인공 누굽니까? 신정락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이름만 들어도 이렇게 움찔하는 박성민 선수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져요. 아, 미국 언론에서도 관심 있게 다룰 만큼 정말 게임에서 나 볼 법한 이런 슬라이더를 던졌던 선수입니다. 이 공이 슬라이더냐 커브냐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하기도 했는데 2013년 차명석 코치와 만나며 이 투구폼을 바꾸기 전까지는 확실하게 슬라이더를 던진 게 맞다고 해요. 네, 요즘은 살짝 주춤한 모습이지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위입니다. 아, 2위는 3위와 점수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514점을 획득한 별명 자체가 슬라이더. PDB 구독자분들이라면 익숙할 그 이름 바로 조라이더 조용준 선수인데요. 2004년 빗속에서 삼성을 상대한 한국 시리즈 9차전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 슬라이더 그립은 또 게다가 제가 잘 알죠. 왜냐면 제가 직접 사사받았거든요. 나이스 순발력. 대부분의 투수들이 중지에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슬라이더를 던지는데 조용준 선수는 중지가 아니라 검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탁 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공도 더 빠르고요. 회전이 더 많이 걸리고 빠르기 때문에 완전히 언터처블이었죠. 장호영 감독님에게 배운 이 그립과 특유의 쓰리쿼터 투구폼이 합쳐지면서 엄청난 고속 슬라이더가 탄생하게 됩니다. 혹사와 부상으로 인해 전성기는 좀 짧았지만 그만큼 강렬한 임팩트를 보여줬던 조용준 선수. 2002년 신인 시절 64경기 109이닝의 기록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조라이더가 2위? 그렇다면 1위는 사실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 이름! 무등산 폭격기! KBO 역대 최고 투수 중에 한 명! 바로 선동열 감독입니다. 130 후반을 기록하는 각도 큰 슬라이더는 완벽한 제구력 그리고 위력적인 직구와 함께 그의 이름을 리그 꼭대기에다 올려놨었죠. 투표 점수 무려 745점을 획득한 선동열 감독은 야구인 중에서 가장 작은 손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이 때문에 이 슬라이더 그립을 연구한 끝에 굉장히 특이한 그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중지에만 힘을 바짝 주고요. 이 직구와 같은 팔스윙으로 이렇게 던져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종 슬라이더를 완성시켰다고 하네요. 천하의 오승환도 배우다가 포기할 만큼 특이한 그립이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네 야구 페북페이지 6만 명에게 물어본 KBO 최고의 슬라이더 베스트 5. 요즘 신인 선수가 기근이라고 하는데 뭐 앞으로 신인 투수들이 이 레전드들을 넘어서 엄청난 슬라이더를 좀 빵빵 던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채널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